일단 뭐 제 기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수업이 과제량도 많고 수업의 내용도 일단 다른 교수님보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힘든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하는 교수를 추천해 준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뭐 당연히 제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굉장히 즐겁죠.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 때 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선생님께서 상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학생들을 먼저 파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. 언제나 좋은 수업과 퀄리티 높은 수업들은 교수자의 일방적인 영역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수업 전 저는 학생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수업에 대입을 시키려고 가능한 노력을 합니다. 뭐 준비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. 저는 뭐 아무래도 실무가 좀 위주이고 실습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까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학생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 역시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. 가령 뭐 한 가지 수업의 예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발생되는 변수들은 굉장히 무한대의 확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능한 저도 하나 예제하고 10번 이상 매번 수업 전에 연습을 합니다. 글쎄요, 제 수업에서 제가 스스로 제 수업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서 가끔씩 질문의 내용을 제가 학생들한테 먼저 잠시 물어봤어요. 제 수업에 과연 어떤 점이 특징이냐 해서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중에 재미있다 아니면 지루하지 않다 영역인데 그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답변은 학생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어서 뭐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서 수업에서 뒤처지 않게 한다라는 답변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말에 일단은 뭐 부끄럽지만은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 학생들이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각각의 적성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을 수업에서 제시를 해서 가능한 제 수업에서 좀 뒤처지지 않도록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수업에 평범하면서도 그냥 평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특정 학생을 뭐 기억을 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제 제 수업의 원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 있어서 제 수업의 원천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령 저를 공부하게 하고 저를 좀 더 노력하게 만드는 영역들은 학생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 있겠지만 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. 부지런함입니다. 일단은 지금 저희 전공이 좀 아트적인 역량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전공이다 보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부지런한 만큼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 수업마다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극창하게 철학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제가 부지런함을 요구하듯이 저 역시도 어떤 수업을 할 때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수업 준비를 할 때 그리고 학생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도 저 역시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수업의 철학이자 아니면 제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부지런함입니다. 부지런함. 좋은 수업은 학생이다. 역시 계속해서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언제나 항상 제 수업에 항상 가장 중심은 학생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처럼 저 좋은 수업을 뽑아주신 분들도 학생이고 그리고 나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이 좋은 수업은 항상 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